저기! 예! 맞아요! 할머니가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하던 우리 금복이 걔 아버지가 할머니 아드님 강태중 회장님이 맞다고요! 우리 금복이가 그 집안 핏줄 할머니 손녀딸 맞다고요! 그러니까 우리 애비 자식이 아금복이다 그 말이야? 네. 맞아요, 할머니. 회장님도 벌써 알고 계세요. 그거를 어떻게 믿어? 황금복이가 정말 내 새끼라는 걸 어떻게 믿어, 내가? 네? 말이 안 되잖아. 어? 그걸 알면서도 30년 동안이나 말을 안 했다고. 어? 네, 못했습니다. 그건 우리 은실이가 착해서 그런 거예요. 할머니, 금복이 얼굴을 좀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세요. 회장님하고 닮았잖아요. 나는 못 믿어. 난 못 믿겠으니까 그래, 증거대, 증거대보라고. 어? 황금복이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. 참여 씨가 친자 검사 확인했습니다. 뭐라고? 태중 씨보다 먼저 눈치채고 제 딸이랑 태중 씨 친자 검사 확인했다고요. 참여 씨가 제 딸이랑 태중 씨 친자 검사 확인하고 그걸 백냥이랑 같이 숨긴 겁니다. 금복아. 금복아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나 봐봐. 안에서 아까 뭐 들었어? 뭐 듣고 이러는 거야? 여자가 할머님하고 회장님한테 그걸 감춘 거예요. 대개 며느님이 천류를 끊어놓은 거라고요. 어떻게 그래? 어머나 할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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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야! 나랑 얘기 좀 해. 나중에 할 얘기가 있어. 지금 들어야 돼. 싫다잖아. 금보가. 금보가. 무슨 일이야? 당신 할머니랑 고모까지 우리 집에 왜 온 건데? 할머니가 오셨다고? 그래. 금보이가 집에서 뭘 듣고 나온 것 같은데 뭐야 대체? 말해. 무슨 일인지 알고 온 거 아니냐고? 그녀가 아버지하고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. 문혁아! 회장님, 무슨 일인가요? 안에 지금 할머님이 와 계시는데요. 아, 잠깐만요. 입을 조금만 벌려봐요. 어떡해? 눈을 좀 뜨고. 일단 잠깐. 그렇지. 119죠? 괜찮아.
저기. 어. 자리 좀. 예. 야, 저기. 이봐요. 나와. 빨리 나가. 빨리. 황금벽이가 우리 애비 새끼라는 걸 왜 말을 안 했어요?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미연 씨가 결혼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태중 씨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. 전 정말 태중 씨 아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. 아이고 말도 안 돼.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남의 새끼 들이미는 것도 모자라서 내 새끼 철륜까지 끊어놓은 거 아니야? 아니 그 물고 어떻게 그런 짓을? 아유 어떻게? 저기 아직 금복이는 모릅니다. 충격 받을 테니까 당분간은 내색하지 말아주세요. 아유 세상에 아유. 그러면 진작에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.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? 어머니, 여긴 웬일이세요?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? 태중아. 가세요, 일어나세요. 태중 씨.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에요. 너 여기 좀 앉아봐봐. 여기 좀 들어. 애비 너는 알고 있었다며? 화금복이가 우리 새끼라는 거. 은실이 좀 나오라 그래. 애비 입으로 말해봐. 황금복이가 우리 자식이라며? 다 터졌다. 야야 너 다 듣고 가. 앞으로 니들 어떻게 될지 다 듣고 가라고. 아이고 이 사람아. 알면 나한테는 말을 해줬어야지. 아이고 나 이제 어떡하냐. 내 새끼 지도 우리가 그렇게 구박을 해댔으니 이제 어떡하냐고. 아이고 이걸 어떡해. 아이고 어머니. 나의 새끼 때문에 내 새끼 그렇게 구박을 해댔으니. 아이고 내가 미쳐. 내가 미쳐. 어머니. 아이고 어떡해. 이러는 소리 아유. 뭐? 지금 뭐라 그랬어? 다 터졌어. 지금 강 회장이랑 할머니랑 은실에서 은실이 붙잡고 울고 불고. 어떻게 이래서 금복이 당장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게 생겼어. 당신 시어머니 남새끼 때문에 자기 자식 구박했다고 당신 욕을 문혁이 강서방도 그 집 왔다 갔대. 뭐? 문혁이가 거길 왜 가? 왜겠어? 은실이가 너는 강 회장 자식 아니다 눈앞에서 그거 확인시키려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? 우리 애비 자식이 황금복이다. 그 말이야? 네.
금보이가 아까 뭐에 되게 놀란 것 같았다고요. 어? 얘, 혹시 금보이 아까 다 들은 거 아니니? 엄마 무슨 일인데요? 금보이가 뭘 들었다는 건데요? 저기 은실이 누님, 저기 손님 오셨는데요. 실례합니다. 문혁이가 연락이 안 돼서 왔어요. 금복 씨 만날 수 있어요? 저희도 지금 금복이 찾고 있어요. 아니 왜요? 연락이 안 돼요? 네. 아무래도 금복이가 다 알게 된 것 같아요. 강 회장과의 관계요? 네. 할머님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. 더 이상 문혁이 그 집에 못 둬요. 아, 저 경수 씨. 뭐라고요? 금복이가 강 회장님 자식이라고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럼 어머니랑 강 회장님이 차미연 씨랑 결혼 전에 만나신 사이래. 은실 누님이 희생하신 거지. 야,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어? 아, 나는 테라 씨가. 어? 금복인가 보다. 금복이냐? 황은실 집에 있지? 저기! 우리 은실이 왜 찾아? 강 회장한테 이혼당하게 생겼다면서. 은실한테 또 뭐라고 퍼붓으라고. 저기 절대 못 들어가. 여기 내 집이야. 못 들어가. 안 된다고! 이러지 말고 시간을 좀 가져요. 지금 당장 가서 뭘 어쩌게요. 더 있어봐야 문혁이 그 집에서 상처만 받는다고요. 더 이상 강 회장한테 놔둘 수 없어요. 어딜 가? 뭐 문혁이를 데려오겠다고? 그럼 이미 다 터진 마당에 문혁이를 거기다 둘 거야? 안 돼! 그 집에 가기만 해. 나 막아봐야 소용없어. 네가 이러는 거 사태만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것뿐이라고. 내가 아니라 저 여자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. 내 자식한테 무슨 짓 한 거야. 당신 시어머니가 확인하러 온 거야. 당신이 끊어놓은 내 딸이랑 태조씨 철륜 그분이 다 알게 됐다고. 당신이 친자검사 확인하고 그거 숨긴 거 그것까지 다. 당신 이제 다 끝났어. 내가 경고했지. 이 사람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둔다고. 당신이 제정신이야? 당신 문혁이 아버지라며. 근데 이 여자 편을 들어? 이 여자가 지금 문혁이를 어떻게 만들어놨는데? 은실 씨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한 짓이야. 아직도 모르겠어! 나는 이거 주시고요. 롬블렛. 그리고 테라 씨는 임산부니까 이거 케이크 세트 이거 주세요. 네. 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좀 복잡하게 되는 거죠. 야 우리 금복이가 정말로 회장님 딸이라니. 봐요. 이렇게 되면 금복이가 테라 씨의 조카가 되는 거고 우리 은실이 누님이 테라 씨의 올케가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또 뭐요? 백시모녀 이제 그냥 끝났어요. 왜요? 봐요. 우리 은실이 누님이랑 금복이가 그 집으로 입성을 하면 은실이 누님이 백예리 형이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금복이가 걔 시누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제 그 여자들은 그냥 이제 끝났어. 이게 진정한 복수거든.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요? 우리 애긴 어떡해요? 뭘 어떡해요? 우리도 이제 딴딴딴 결혼해야죠. 말식씨 누나. 나 시집살이에 자신 없는데. 걱정 마요. 우리 누나는 은실이 누님 말이라면 그냥 껌뻑 죽거든요. 그러니까 은실이 누님을 공략하면 돼요.
가만. 내가 옛날에 황은실 씨한테 어떻게 했더라? 왜 또 뭐 잘못한 거 있어요? 그런 거 같아요. 에? 아, 자꾸 산 넘어 산이야 왜 또?